박병권이 어디 갔어? 박병권님, 10시면 엔딩 볼것 같다면서. 11시 반인데요? 어? 어디서 밑장을 빼? 한세인은 그렇게 말하며 폐가 쪽으로 사라져간다. 꼬르륵. 난 그런 한세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도주하셨어? 응? 뭐지? 아, 내일 아침 10시였다고? 멀어지는 한세희의 움직임이 어딘가 살짝 어색하다는 느낌이 든다? 뭐야, 왜? 발목. 아직 아픈 건가?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한세희의 발목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내 착각 같기도 하고. 이윽고 한세희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뭐지? 근데 아까 다쳤으니까 계속 살짝 불편한 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니야?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면 한세희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나는 머리를 긁적이다가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우선은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땐 벌써 해가 져 있었다. 어느덧 여섯째 날도 끝나간다. 옷을 벗어 구석에 던져놓고 허리와 목을 여기저기 움직였다. 이렇게 자꾸 뼈를 부러뜨리냐? 두두둑하는 뼈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진다. 피곤하다. 중얼거리며 욕실로 가. 와, 오늘은 그래도 이틀 만에 씻네. 와, 이틀 만에 씻네. 뜨거운 물을 마시니 굳어진 몸이 좀 풀어지는 느낌이다. 잠시 생각해보자. 아홉째 날이 시작되자마자 마을을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이제 사실상 나에게 남은 시간은 이틀이다. 겨우 이틀. 시간이 이렇게 빠른가? 나 잘하고 있는 건가? 물을 몸으로 받아내며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떼꿍쟁이 뭐야, 떼꿍쟁이. 이렇게 귀엽게 말해. 떼꿍쟁이. 담요에 몸을 맡겼다. 내 몸의 근육이며 관절이며 모두 입을 모아 휴식을 외치고 있다. 내일도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생각해보니까 한편으로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징그러운데? 관절이며 몸이며 모든 어? 온몸에서 휴식을 외치고 있대.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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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면 우선 완벽하게 몸을 회복해야겠지. 눈을 감고 몸에 힘을 쭉 뺐다. 피곤했던 터라 바로 졸려온다. 그리고 천천히 내 의식은 선택까지 이틀. 띠로링, 띠로링, 띠로링. 아침이다. 선택까지 이틀. 그래서 사리는 마치 문자를 보낸 자에게 묻듯이 중얼거렸다. 없나? 한참을 기다려보았지만 추가 문자는 오지 않는다. 오늘도 피해가 없는 모양이다. 내일 생길라나?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생각해보면 안도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현재까지 내가 조사한 사망 현장은 세 군데. 마물들을 확실히 특정하려면 마지막 사망 현장이 필요하다. 이젠 나에겐 이틀이 남았다. 더 이상 끔찍하다니 두렵다니 따위의 이유로 사건 현장 검증을 회피할 순 없는 것이다. 끙. 하지만 내가 뭘 어떻게 마음을 먹어도 현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검증을 할순 없다. 아무래도 마지막 죽음은 내일 일어날 예정인 모양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 오늘 유의미한 증거들을 모아 현재 일어난 사건들을 확실하게 검증해둬야 할 것이다. 좋아. 일정 자체는 지금까지와 다를 것이 없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몸을 일으켰다. 오늘 하루도 힘내자. 화이팅! 으짜! 아침 산책을 겸한 탈출 루트 탐색을 끝냈다. 이리저리 루트를 파악한 결과 역시 마을을 가로지르는 쪽이 가장 빠르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차피 이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있다. 그러니 차라리 당당하게 마을을 나서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이제 머지않았다는 사실에 손이 찌릿찌릿 저려온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이 퍼즐을 완성하지 못했다. 퍼즐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짜 인간과의 신뢰를 돈독히 쌓아둬야 한다. 슬슬 누가 진짜 인간인지 좁혀지긴 하는데 아직 확신은 할 수 없다. 다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그들 중에 누가 진짜 인간이며 나는 누구와 신뢰를 쌓아둬야 하는가. 천천히 발을 옮겼다. 머릿속에 한 명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래, 일단은 그 사람부터 만나보기로 할까. 남은 만남 포인트,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한세희를 계속 만나야 될까? 현미나를 한 번 더 봐야 될까? 혹시 모르니까 현미나를 봐야 되나? 이랬다가 유채린이 사람이면 어떡하냐? 진짜. 한세희를 한 번 더 볼까요? 현미나를 볼까요? 유채린을 볼까요? 유채린은 안 씻은 날 만나요. 뭐야? 유채린을 한 번 더 봐? 근데 이 상황에서 유채린을 보는 거는 좀 애매하지 않나? 그래? 더 만나? 유채린을? 그래? 알았어요. 그래요. 유치리는 늘 있던 그 자리에 있었다. 온갖 골똘히 생각이 잠긴 유치리는 내가 바로 뒤까지 왔는데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 크흠! 크흠! 준성씨! 유치리는 왠지 모를 반가운 목소리로 화답했다. 와, 태도가 바뀌었어. 평소에 유치린답지 않은 태도이다. 무슨 일이 있으셨... 조사는 좀 해보셨나요? 설마 놀고 있었던 건 아니죠? 네, 몇 가지 알아내긴 했습니다. 뭐죠? 뭔데요? 화성님 정말 착합니다. 뭐야? 저는 착한 아이 치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유채린의 다급함이 묻어있는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진지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조사해본 결과 이 마을이 종교와 연관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죽은 사람들에게 저항한 흔적도 없었는데 그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저항할 수가 없었거나 혹은 혹은 혹불이 영감 저항하지 않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니 그게 말이 돼요? 종교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일반인의 상식 같은 건 전혀 통하지 않죠. 채린 씨는 이 마을이 불법 조성된 마을이라고 하셨죠? 네, 그건 확실해요. 이 주변 부지는 우리 회사에서 90년대에 매입한 뒤로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곳에 사내 데이터에도 없는 마을이 존재한다면 허락도 없이 마을을 조성했다는 말밖에 안 되니까요. 제 생각도 같아요. 다만 이 마을은 조성된 목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하다면? 외부와 마을을 단절시키는 안개, 잘 발견되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 그리고 자신들끼리 모여 살며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저항 없는 살인.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건? 하는 건?
이 마을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외부로 알리는 걸 극도로 꺼리고 있죠. 아마도 종교에 관련된 무언가일 겁니다. 사실 난 이미 이곳이 실종자로 가장한 종교인들이 모여 조성한 마을이란 것을 알고 있다. 이 마을 초창기 때 찍은 사진을 보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쫓던 실종자들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하지만 그것까지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 유채리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한다. 아무리 봐도 저번 만남과 비교해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 단순히 겁먹은 게 아닌 건가? 혹시 저번처럼 마을을 들쑤시고 다니다가 뭔 일이라도 낸 것은 아니겠지. 걱정해준다. 불안해한다. 걱정해줘 볼까? 걱정. 뭐 혹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네? 아까 말했잖아요. 저 사람들 날 대하는 모습이 엄청 이상하다고. 어, 갑자기 승질이야.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인사할 때 했잖아요. 말 안 했어요. 준성 씨가 제 말에 집중을 안 하신 거겠죠? 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들 저한테 무언가 원하고 있어요. 처음엔 재개발에 관련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을에서 절 볼 때마다 불길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몰래 절까지 하더군요. 절하는 걸 들키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기까지. 이건 일반적인 행동들이 아니잖아요. 난민들이 자기들이 쫓아낸 기업인에게 할 만한 짓들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개발로 쫓겨난 난민들이 아니라 어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신도들이라면 납득이 가능해져요. 안 되겠어요. 이제 전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일단 이곳을 나가죠. 나가자고요? 그럼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어찌 알아요? 답답한 소리 말고 따라와요. 준성 씨, 차는 가져오셨죠? 차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나는 머리를 긁었다. 어제 샤워했는데. 차를 가져오니만이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마을은 애초에 나갈 수가 없다. 그것도 초자연적인 주술로 인해서. 하지만 유채린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거지? 뭘 그리 고민해요? 빨리 가자니까. 그 아마 못 나갈 겁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좀 더 뻔뻔하게 나가볼까. 유치린 씨는 주술이나 저주를 믿습니까? 뜬금없이 뭔 소리예요? 미스터리 추적을 찍다 보면 별의별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일반 상식으로는 믿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도 많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특정 종교인들은 잊혀진 주술이나 저주를 이용해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유치린의 표정이 급속도로 썩어간다. 흡사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가 옥장판 템플릿을 꺼낼 때 그런 표정을 보는 듯하다. 그래서 뭐요? 결론이 뭔데요? 이 마을 지금으로선 나갈 수 없습니다. 저 안개가 있는 한 절대로요. 하, 별 진짜. 유채리는 벌레라도 씹은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인다. 이거 잘 안 먹힌 모양인데 좀 더 물어보셔야 할까? 뭐 할까? 겁을 줄까? 직접 보여줄까? 보여줄까?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빠르겠군요. 어차피 채린 씨도 여기서 나가시려면 제 차가 필요할 테니 자, 그쪽으로 가시죠. 나는 그렇게 말하며 유채린에게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대로 앞장섰다. 뒤에서 조용히 투덜거리는 유채린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사실 나로서도 생각이 복잡하다. 유채린에게 그 안개를 직접 체험시켜주는 것은 꽤 도박인 것이다. 하지만 유채린을 제멋대로인 채로 두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미친 마을 같으니 나가자마자 바로 신고해야지. 불쾌해서 원. 유채린은 적극적으로 이 마을에서 나가고 싶어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치게 높다. 이 두 개의 요소가 합쳐지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불안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에 다소 위험하더라도 유채린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이벤트가 필요하다. 유채린을 확실하게 억눌러둬야 한다. 그런데 어딜 가요 지금? 이쪽 길로 가는 게 안전해요. 사람들 눈에도 덜 띌 테고. 그렇게 말하며 오르막길을 계속 걷는다. 이쪽 길은 산을 통해 조금 돌아가는 내가 받은 탈출 루트 중에 하나이다. 지나치게 돌아가기 때문에 기각된 루트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괜히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다가는 유채린이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진짜 쓸데없이 돌아가네. 자기 때문인 걸 모르는 유채린은 그렇게 궁시렁댄다. 저 성격을 눌러놓지 않는 이상 앞으로 고생길이 훤할 것이다. 어느덧 우리는 마을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나를 계속 맴돌게 만들었던 불길한 나무 근처에 도착했다. 나는 얼마 전에 여기서 이 마을을 나가길 포기했다. 또한 이 마을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억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때 내가 느꼈던 그 공포를 이제 유채린에게도 체험시켜줄 것이다. 뭐예요? 갑자기 멈춰서. 아닙니다. 가시죠. 나는 걸음을 옮겨 나무를 스쳐 지나갔다. 안개가 안개에 휩싸인 길을 걷는다. 길은 기이할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다. 마치 끝이 없는 안개를 걷는 것처럼. 괜찮아요? 차를 도대체 어디다 둔 거예요? 많이 놀랬죠? 뭘 했다고 힘들어해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신... 그게 아니라 이 길이 끝날 기미가... 띵... 뭐야? 유채린은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지금까지의 여유로운 태도는 사라져 있었다. 나가려고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죠. 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방금 보셨잖아요. 빙빙 돈다고요. 아무리 정면만 보고 걸어도 여기로 돌아온다고요. 이런 지역적인 미스터리 현상은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버뮤다 삼각지대죠. 버뮤다 삼각지대가 왜 나와 갑자기? 인정하세요. 세상엔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봐요 좀! 생각하고 있잖아! 아, 귀 따갑네 정말. 어쩌다가 길을 잘못 든 거 가지고 의기양양해져서 별 헛소리를 다! 무서우면 거기 있어! 나 혼자 갈 테니까! 그까지 제멋대로구만. 나는 그런 유채린을 일부러 말리지 않고 그대로 서서 기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이 빌어먹을 길은 왜 이리 길어? 하이로 서파. 사람 얼굴을 보고 의기라니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크 겸룡 크 결계인가.
내 안에 흑염룡이. 리하, 반가 반가. 그만 포기하시고. 안녕. 안녕. 준성이에요. 준이에요. 우선 돌아가죠. 결계인가. 유채린이 뭐라고 말하려 했으나 금세 입을 다문다. 나는 그런 유채린이 마음을 다잡기를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마을 쪽으로 걸어갔다. 아, 잠깐! 채린이 또 왔네. 같이 가요! 채린이 무서웠어요? 왔던 산길을 다시 걸으며 나와 유채린은 단 한마디의 대화도 하지 않았다. 다른 특별한 일도 없었다. 중간에 유채린이 지갑을 떨어뜨리고 투덜대며 주웠다던가 혹은 내가 잠시 신발끈을 묶었다던가 하는 정도의 일만 일어났을 뿐. 힐끔 유채린을 보니 채린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손에 무언가를 쥐고 만지작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채린이 저기 What? 깜짝 놀라며 뒤로 넘어지는 유채린이 간신히 붙잡았어요. 덕분에 채린이 다소 웃기는 모양으로 나에게 매달려 있네. 나요! 내가 뭐 했다고. 그 격한 반응에 심이 뻘쭘해져서 갈 곳을 잃은 내 손을 만지작거리네. 뭐 저렇게까지 놀라고 그래. 채린이 갑자기 말 걸지 말아줄래요? 말하기 전에 말을 한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우리 채린이. 채린이 갑자기 래퍼가 됐어. 지금 그 말이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까? 꺄! 하여간 왜 불렀는데요? 별 웃기는 상황이네 우리 채린이.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채린이 내가 왜 불렀더라. 유채린의 급작스러운 반응 덕분에 이쪽도 생각하던 걸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뭐야 저 빨간 거 아까만 해도 없었는데. 나는 그 물건을 자세히 보았다. 저런 게 있었으면 분명히 눈에 띄었을 건데. 성큼 다가가 그 물건을 집어들었다. 뭐야 이건. 중얼거리며 주머니 속의 내용물을 꺼내들었다. 뭐야 채린이 이건 뭐야. 채린이 복 많이 받아. 채린이 하고 싶은 건 다 해. 유채린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멍하니 보던 나는 접힌 종이를 펼쳤다. 부적이었다. 주머니의 상태를 보아 적어도 몇 달은 지니고 다닌 것 같다. 이거 우리 채린이 거야? 네? 제 거요? 미신 같은 거는 안 믿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채린이 뭐야 나 촉 되게 좋아. 채린이 왜 자꾸 막 어슬렁거려. 왜 안절부절 못해 우리 채린이. 부적을 빼앗겼다. 이게 왜 나한테 있었지? 이거 내 운전기사 거예요. 어쩌다가 내 주머니 속에 들어왔나 보네요. 이딴 건 이렇게 던져버려야죠. 그렇죠? 재린이 오늘은 여기까지. 부족 가서 다시 주소와. 뭐 방금 보셨지만 지금으로선 여기를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여관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조사를 좀 더 해보죠. 어딜 가시게요? 조사해야죠. 여기서 나가기 싫어 우리 채린이.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럼 여관 가서 기다려 우리 채린이. 함부로 다니지 말고. 일부러 조금 강하게 말해보았다. 자, 유채린이의 반응은? 알겠어요. 솔.
유채린은 불만족스러운 얼굴로 마을로 향했다. 나는 그런 유채린의 뒷모습을 보며 한 가지를 확실히 알 것 같았다. 유채린은 애초에 그렇게 강한 인간이 아니다.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냉절한 척, 냉철한 척, 대단한 척을 다 하지만 실상은 부적을 품에 넣고 다닐 정도의 미신도 잘 믿고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제법 고분고분해진다. 그렇다면 아예 완벽하게 짓눌러서 얌전히 처박혀 있도록 만드는 것이 낫겠다. 좋아. 유채린에겐 조금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라도 묶어놓지 않으면 나는 유채린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다. 누구에게 가볼까? 동일 인물은 두 번 연속 선택할 수 없는데. 유채린이는 방금 봤고 한세희한테 갈까요? 현민아한테 갈까요? 한세희 아직 좀 남았으니까 현민아 한 번 더 볼까? 현민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세희는 나중에 아직 조금 그래도 세희는 신뢰도가 높은 편이니까 조금이라도 올려놔야지. 현민아 고고씽. 좋아, 현민아를 만나러 가자. 현민아의 방으로 향하며 나는 문득 지금까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의문점 하나를 떠올렸다. 현민아는 이 마을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다. 그래서인지 지금껏 방에서만 만났고, 그런데 그렇다면 현민아는 그 방에서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일까? 생필품이야 방에 있던 것들로 어찌어찌 해결한다 쳐도 밥은 어떻게 먹고 지내는 걸까? 설마 민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걸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현민아의 방 앞에 도착했다. 피디님이세요? 민아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 목소리는 얼핏 듣기에도 반가움에 가득 차 있었다. 나야. 내 대답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열렸다. 들어오세요. 그렇게나 반가운가? 이렇게 환영해주니 조금 기쁘면서도 내가 없을 때 미나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가 궁금해지기도 했다. 설마 집에 혼자 남겨진 강아지처럼 문 근처에선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미나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젠 꽤 익숙해진 미나의 방이다. 나는 아무데나 편하게 앉았고 미나는 내 앞에 마주 앉았다. 자, 일단은 대사가 아니었다. 내가 품었던 의문부터 확인해볼까. 밥은 먹었어? 밥이요? 네, 뭐 대충. 대충? 어떻게? 내가 한 번 더 캐묻자 미나는 조금 당황한 눈치이다. 늘 말하기 싫은 걸 어영부영 넘기던 미나이다.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넘기려고 했을 것이다. 나도 다른 상황이었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현미나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냥 넘어갈 순 없었다. 저 그냥 여기 오기 전에 빵을 조금 사둔 게 있어서. 미나야, 너 설마 빵 몇 조각으로 지금까지 버틴 거야? 네. 예상대로군. 역시 이 마을이 무서워서 그러니? 네. 그럼 나랑 같이 나갈까? 아저씨랑 같이 나갈래? 이거 뭐야? 여기 슈퍼마켓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생필품 같은 것도 많이 팔더라고. 나랑 같이 있으면 괜찮겠지? 현민아는 나를 신뢰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 마을에서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가준다고 하면 미나도 이 방에서 나갈 수 있을... 못해요! 못한다고? 전 괜찮아요. 원래 밥도 조금 먹고... 뭐지? 이 거부 반응은? 아무리 겁에 질려 있다지만 이 정도였나? 나는 잠시 앉아 뒷머리를 긁었다. 본인이 저렇게 싫다는데 억지로 데려갈 순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잠깐만 기다려. 나갔다 올게. 네? 어딜요? 나는 현민아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방을 나왔다. 이 이상은 안 되겠다. 벌써 며칠이나 밥을 먹지 않고 혼자 끙끙거렸을 것이다. 미나 손을 잡고 같이 식당에 가는 것이 가장 좋았겠지만 저렇게 두려워하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아니, 밥을 챙겨주려는 거야 지금? 뭐 의심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 마늘빵 사가자. 마늘빵. 마늘빵. 저 멀리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마을 사람 두 명이 보인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 사람들은 슈퍼마켓으로 가는 길 한복판을 막고 있다. 슈퍼에 가려면 저 사람들 바로 옆을 지나쳐야 할 것인데, 그리고 한편으론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진다. 엿들을까, 무시하고 갈까, 피해 서서 돌아갈까. 무시하고 지나치다 보면은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지나치다가 엿듣다 걸리면 안 되잖아. 피해서 돌아가는 것도 좀 그렇고. 엿듣는다? 그냥 엿들어? 엿들으면 뭔가 단서가 나올까? 오케이, 그러면 간다. 나 간다. 엿!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하는지 들어보자. 하여간 그래서 요새 무서워 죽겠다니까요. 그 성지지기 들만 아니었으면 좀 살만하겠는데. 성지지기? 이 사람이 성지지기가 아니라 사제님이라고 하래도. 땡큐. 아, 초마이님 땡큐. 비밀클럽 가입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아니, 왜 그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우리 사제입니까? 마문교 사제님들이 뻔히 계신데. 그럼 사탄님의 명령인데 그걸 어기겠다고? 자네 진짜 왜 그래? 난 사탄님이 아니라 마모님을 모시려고 이 종교에 들어온 거요.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기 가서 나랑 좀 얘기하자고. 당황한 남자는 다른 남자를 끌고 저쪽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꽤 흥미로운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그걸 곱씹을 때는 아닐 것이다. 나는 다시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안 들켰네, 다행히. 먹기 편한 것들을 골랐다. 마늘빵, 즉석밥, 통조림, 그 외 미나가 혼자 챙겨 먹기 편한 인스턴트 식품들. 미나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닥치는 대로 때려 넣어봤어요. 봉지 세 개에 가득 담길 만큼의 물건을 사는 나를 주인이 수상한 듯이 바라본다. 혹시 마을 밖으로 나가시나요? 아직 나가시면 안 되는데. 아니요, 안 나갑니다. 날 훑어보는 주인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양손 가득 커다란 봉지를 들고 여관으로 돌아왔다. 양손에 먹을 것을 가득 들고 온 나에게 미나가 복잡한 얼굴을 해보였다. 나는 여관이 너무 배고파. 미리 데워온 즉석밥을 열고 김에 포장을 뜯었다. 양념된 소시지도 올려놓고 통조림도 뜯었다. 고추참치! 아, 소시지!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자 어느새 나름 그럴싸한 한상이 차려졌다. 미나는 천천히 수저와 젓가락을 집어들었고 이내 조심스레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밥을 조금 더 먹고 김을 살짝 뜯어먹고 통조림에 젓가락으로 움직이고. 아니,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거를 표현해야 돼? 이윽고 그 손은 빨라져 미나는 허겁지겁 식탁에 있는 것들을 처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말을 안 했지만 배가 굉장히 고팠을 것이다. 어느새 미나는 훌쩍이고 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천천히 먹어. 취한다 그러다가. 네.
미나는 훌쩍이는 눈물을 닦으며 마저 밥을 먹는다.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밥을 맛있게 먹는 미나를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나는 잠시 앉아서 미나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볼까. 우리 미나 천천히 먹어. 많이 먹어요. 밥을 다 먹은 미나는 얼굴이 훨씬 좋아져 있었다. 고마워요. 사실 배가 많이 고팠었는데. 그런데 왜 괜찮다고 거짓말했어? 아, 저 그건... 미나야, 이 마을에선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숨기는 게 있으면 내가 뭘 어떻게 알고 널 도울 수 있겠어? 그러다 너한테 큰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맘 편히 조사든 취재든 할 수 있을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잖아, 너. 그럼 날 믿고 협조해줘야지. 그간 관찰한 결과 미나는 나쁜 아이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저 나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기 위해 혹은 나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숨기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 나는 미나를 제대로 파악하고 신뢰관계를 쌓고 내 계획에 따라주기를 설득해야 한다. 그러니 지금은 강하게 이야기해둘 때이다. 죄송해요. 말이 없던 현미나가 겨우 입을 열어 그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좀 심하게 이야기한 건 아닌가 곱씹으며 미나의 숙인 머리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그래, 그래도 잘 먹어주니까 좋더라. 맛없을까봐 걱정했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아니에요, 맛있었어요.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말로 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 네? 어떤... 여기에 여행 왔다고 한 거 거짓말이지? 미나의 표정이 변한다. 어떻게 아시... 분명 잘 속고 계시다고 생각했... 아니,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어? 죄송해요. 일하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걸 하도 많이 봐서 말이야. 어설프게 거짓말하면 금방 알 수 있거든. 내 말을 들은 미나가 감탄한 얼굴을 해보인다. 이래저래 돌아가긴 했지만 신뢰감은 확실히 올라간 것 같다. 그래서 이 마을엔 어쩌다가 온 거야? 그게... 미나는 머뭇거리며 손을 쥐었다 폈다 하다가 머리를 긁다가 허벅지를 손으로 비비다가 실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거의 모든 망설이는 제스처를 한 번씩은 다 취한 후 잃고 단념한 듯이 작은 한숨을 쉬었다. 저 사실 가출했어요. 띠용. 가출? 네. 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불량학생 그런 거 절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왜 가출했는데? 그게 저 사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저 친척 집에서 쭉 살았어요. 삼촌하고 그다지 친하지도 않아서 어색하기도 했고 삼촌의 가족들도 저 안 좋아했고요. 오랫동안 참아왔어요. 중학생이니까 참자,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자, 드디어 고등학생이니까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결국 못 참겠더라고요. 평소엔 있든 없든 신경도 안 쓰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처럼 잔소리하고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트집 잡으면서 뒤에서 안 들리게 하는 척 절 욕하니까 정말 정말 미치도록 싫었어요. 거기가 인터넷에 이 문제로 고민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 없이 사는 노숙자들을 생각하라고. 배부른 소...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배부른 고민을 하는 걸까요? 미안해, 미나야. 내 잘못 눌러서 스킵됐네. 하지만 죽더라도 그 집에 다시 돌아가긴 싫은데. 이 감정이 정말 배불러서 생기는 감정일 뿐일까요? 미나의 이야기는 어쩌면 사춘기 아이들이 세상을 비틀게 보는 데서 나오는 오해일지도 모른다. 물론 반대로
정말 친척들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뭐가 되었든 이러한 추측을 함부로 입 밖에 낼 순 없다. 우선은 미나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해 주도록 하자.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럼 가출해서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잘못 내렸는데 무작정 걷다가 갑자기 안개가 껴서 여기 살면서 이런 안개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안개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 마을에 오게 되었어요. 안개가 갑자기 꼈다. 현민아는 그럼 안개가 여기 막 들이올 때 이 마을에 당도했다는 건가? 나는 현민아의 개인사와 이 마을에서 겪었던 일들을 머리에서 정리했다. 사실 스토리 자체는 꽤 심플하다. 부모를 잃고 친척 집에서 길러진 소녀는 친척들과의 마찰로 집을 나서다가 이 근처에서 안개 때문에 길을 잃었다. 그리고 우연히 마을에 도착한 현민아를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 안에 있는 마무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들이 미나에게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고 결국 미나는 이 마을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아무래도 마지막 날 현민아와 함께 이 마을을 탈출하는 일은 매우 쉬워 보인다. 현민아로선 이 마을에 있을 이유도 없고 내가 계획을 짜면 그대로 따라줄 것이 분명했다. 분명히 그럴 것인데 이 묘한 불안감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직도 현민아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내 지나친 생각일까? 나는 그 뒤로도 현민아와 몇몇 이야기를 더 나누었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 다만 한결 가벼워진 얼굴로 나를 대하는 미나를 보며 불안한 감각이 조금씩 옅어졌을 뿐. 고마워요. 어? 아니, 그냥요. 아, 저 게임 하실래요? 그래. 저번에 하던 거 마저 해볼까? 네. 그럼 가볼게. 네. 저 몸 조심하세요. 걱정 말고. 아까 바람의 붙으로 날아다니는 거 봤지? 내 말에 현민아는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방금 전 게임에서 내가 보여준 추태들이 생각난 모양이었다. 바람의 붙이. 사실 그거 조작이 너무 어려웠다. 덕분에 같은 놈에게 몇 번을 죽었더라. 기억도 안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걱정되는데요. 미나가 밝게 웃으며 그렇게 농을 던진다. 그 모습에 조금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반길만한 변화라고 생각했다. 야, 그래도 마지막엔 좀 잘했잖아. 안 되겠어. 내가 잘하는 걸로 만회해야지. 좋은 소식 들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네, 기다릴게요. 나는 자신감 있게 웃어 보이며 그 자리를 떠났다. 여관 복도를 걸으며 나는 현민아에 대해 생각했다. 조금 겁이 많은 아이지만 크게 문제되는 수준은 아닌 듯하다. 뭔가 숨기는 게 많은 아이지만 역시 듣고 나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자신의 개인사를 처음 본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기 싫었을 뿐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참 희망적인 상황인데 아까부터 느껴지는 이 묘한 불안감은 뭘까? 나는 고개를 저어 불안을 털어버리고 다음 장소로 발을 옮겼다. 뭘까 누굴까? 오전 일과를 마무리하고 나는 삼색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서 밥을 넘기며 문득 주변을 관찰해보았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저들에게 있어 나는 이 행사를 완성시켜줄 중요한 재물이다. 내가 잘 죽어줘야 저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행동을 의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돌발 행동을 해서 이 행사를 망쳐버리면 곤란할 테니까. 나와 시선이 마주친 몇몇 마을 사람들이 황급히 고개를 돌린다. 저들은 내가 완전히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 새삼스레 다행스럽다. 날 속이느라 되려 날 자유롭게 해주고 있으니. 점심을 먹고 식당을 나왔다. 나와 같이 식당을 나온 사람들이 부랴부랴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 보인다. 그러고 보니 어느덧 1시. 내가 감시 걱정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다. 저기... 깜짝이야. 소리 지를 뻔했다. 마을 사람 한 명이 내 뒤에 서 있었던 모양이다. 무슨 일로... 저기 야관 주인이 말 좀 전해달라고 해서. 주인 아저씨가요? 뭘? 오늘 3시부로 통금령이 해제되는 걸 전해달라고. 저기 우리 마을에 1시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통금령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럼. 마을 사람은 어눌한 인사를 마지막으로 멀어져갔다. 통금령이 해제된다. 내가 1시부터 저녁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 통금령 때문이었다. 만약 그게 해제된다면 더 이상 멋대로 탐색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여기저기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는 것이 눈에 띄면 자칫 나의 계획 전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3시부터 풀린다면 망할... 얼마 안 남았네. 시간이 없다. 이 마을을 탐색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나는 바쁘게 걸음을 옮겼다. 아, 마지막 기회! 자, 보자. 아, 강숲 폐교 호수 폐가. 폐가는 두 번 갔고 이제 한 번밖에 못 가요. 어디로 갈 거나 좀 많아 보이는데. 많아 보이는데. 호수 북쪽 폐가 여길 가볼까? 아니면 체육 창고나 폐교 교실. 창고나 교실. 아니면 숲의 자재 창고. 공사장. 아니면 업창. 낚시창고 늪지대. 폐교의 체육창고로 가볼까요? 박병건이 10시에 끝난다며. 10시에 끝난다 카드만. 공사장, 자재창고. 숲의 자재창고를 갈까 폐교의 체육창고를 갈까. 폐교의 체육창고, 호수의 폐창고, 폐교의 체육창고. 그것이 뭐 어딜 가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빨리 갑시다. 인형 하나가 보인다. 뭐야, 책상 서랍에 열린다. 아무것도 없다.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 상자 하나가 굴러다닌다. 아, 맥심 필요 없어. 마물 정보를 주세요. 어? 마물 정보를 주시라고. 열리지 않았다. 경첩이 녹슬었다. 뚜껑을 잡아 올렸다. 됐다. 될 것 같고 녹슨 경첩이 꺾였다. 오케이, 강씨 조사일기 됐고. 책상을 열어봤지만 텅 비어있었다. 아, 왜 자꾸 비어있냐. 소책자. 좌측 책상. 왜 저 강씨만 나오냐. 아, 진짜 골고루 좀 나와라. 두꺼운 책. 뭐야, 책 하나가 보인다.
주식 투자. 야, 마지막인데. 아, 이런 거 말고. 뭐야? 없다고? 이게 다라고? 강씨 두 개 얻은 게 다야? 마지막인데? 아, 안 돼! 안 돼! 강씨가 뭐 어때서가 아니라 좀 많은 마무리 자료를 얻어야 추론을 하지요. 응? 이렇게 빨리 웬일이시오? 에? 평소엔 저녁 때까지 어디서 뭘 하다가 오셨잖소? 인간, 지금 날 놀리는 거 맞나? 나한테 통금 시간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했던 것도 그렇고 이 주인은 분명히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 따위로 모른 척을 해. 기분 더러운데 한마디 던져버릴까? 주인의 말을 비꼰다. 그냥 무시한다. 비꼴까? 비꼬아버려? 기분 나쁜데? 참고 무시해야 되나? 참아야 되나? 뭔가 해야 되나? 참아야 되나? 해야 되나? 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 빠람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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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람빰. 비꼰다. 아, 그러고 보니 저한테 통금 시간 해제되는 거 알려주라고 하셨던데. 아, 그랬죠.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바라시는 대로 이렇게 통금이 해제되는 시간에 맞춰서 돌아드렸지 않습니까? 응? 그러신 거요? 난 인터뷰할 때 참고하시라고 그런 건데. 알다가도 모를 양반이야. 내가 뭐하러 손님 스케줄에 간섭합니까? 내 눈치라도 보고 계셨어? 망할, 더럽게 능글거리기는. 나는 그대로 주인을 지나쳐 내 방으로 향했다. 뭔가 효과는 미비했다. 젠장, 망할. 증거는 상당히 모였다. 자, 빠이빠이빠이, 이제 가자. 두 명 정도 만날 수 있대. 두 명 정도를 만날 수 있는데 강 씨에 대한 거를 한번 보고 이어 현옥의 마무리다. 그리고 아라오크의 진을 거부한다. 어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사건 단서 이런 건 볼 필요 없잖아, 그죠? 볼 필요 없지만 일단은 얻은 거니까 보는 척이라도 해주고. 어디 보자. 그럼 강씨가 남아있는 거 유채린 여기 있다. 현옥의 마무리인데 공포야. 그럼 유채린 아니야. 그럼 현민아는 뱀파이어야. 우와! 현민아는 뱀파이어다! 현민아는 뱀파이어다! 현민아 선아리 호홀 대박. 현민아는 뱀파이어였어. 대박. 유채린 아니면 한세희야. 아, 괜히 만났네 얘. 와, 와, 배신감. 이렇게 되면 한세희여야 되는데. 제발 한세희여야 되는데. 한세희여야 돼. 공포 세 번째 현옥. 다 맞췄죠? 지금 세 개는 다 됐어. 이제 마지막 것만 남은 거야. 자, 일단 갑시다. 그러면 너는 어? 와, 그러면서 내가 사준 밥을 그렇게 맛있게 처먹처먹했어? 와, 우리 세희씨 제발 한세희를 만나러 가자. 내가 가진 정보들 정리했는데 이렇다 할 정보는 없다. 이대로 한세희를 만나러 가자니 미안하고 마을만 다시 살펴볼까? 어디로 가야 되나? 식당 앞, 여관 앞, 마을 거리. 촉박한 시간을 들여서 가볼 만한 곳.
마을 거리? 마을 거리를 가야겠죠? 식당 앞 여관 앞은 많이 가봤잖아. 촉박한 시간을 들여서 마을 거리를 살짝 가볼까요? 그나마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가보자. 거듭 말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르게 정보를 얻고 어떻게 정보를 얻어볼까? 대화 중인 사람, 서 있는 사람, 미친 듯한 사람. 대화 중인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는 게 낫지 않을까? 중얼거리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홀로 서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대화 중인 사람을 이야기를 엿듣는 걸로 갑시다. 책? 순교자분들이 공부하려고 가져온 책들 말이네. 진짜 몰라? 글쎄, 난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지. 저번에 보니까 책을 달고 사시더라고. 처음엔 소설이라도 읽으시나 했는데 나중에 슬쩍 보니까 그게 마물들에 대한 책이었다는 거야. 그럼 그 책들로 마물에 대해서 공부하셨다는 거야? 그렇지. 순교하시려면 마물들을 소환해야지 않나. 그럼 마물들에 대해서 달달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 세상에, 순교도 쉬운 게 아니구만. 그냥 적당히 죽으면 되나 했더만.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마을 외곽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이 이상 쫓는 건 위험하다. 나는 자연스럽게 반대쪽으로 돌아서 미행을 중지했다. 저 남자들이 말하는 순교자는 내가 본 기이하게 죽은 사람들일 것이다. 지금 당장 도움이 될 만한 대사는 아니었다. 아쉬워도 시간이 없다. 자, 그럼 이번엔 미친 듯한 사람이 뭐라고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는 걸 들어볼까? 가자.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는 사람의 말에 집중했다. 도무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좀 더 들어봐야 하나? 어린 것들이 중얼중얼중얼중얼. 방금 뭐라고 했지? 어린 것들? 관심 없는 척 다른 곳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남자는 더 이상 쓸모있는 정보를 내어주진 않았다. 아, 칫솔. 시간만 낭비해버렸다.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없다. 이 젠장, 그냥 말을 걸었어야 되나? 백악촌으로 향하며 나는 마을을 최대한 더 살펴보았다.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고 구원 의식에 대한 내용도 찾을 수 없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이 내가 찾던 실종자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관찰해보긴 했지만 그것으로도 딱히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 결국 나는 아무런 소득도 없는 상태로 백악촌에 도착했다. 세희씨, 있어? 세희씨. 여기야. 건물 내부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저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나? 나는 건물 내부로 발을 옮겼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 의자에 앉아있는 한세희가 보인다. 나는 한세희 근처에 널브러진 의자를 힐끔 보았지만 벽에 몸을 기대는 것을 선택했다. 이쪽은 개털이야. 마을 내부 쪽에선 뭘 찾기가 어렵더라고. 한세희가 묻기 전에 먼저 자수했다. 한세희는 별 기대도 안 했다는 듯이 표정에 변화도 없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무서워 나는 말을 슬쩍 돌리기로 했다. 그 외곽 쪽에선 뭐 성과가 있었나? 아니, 없었어. 그럼 우리 둘 다. 야, 그런데 마을 내부에서 정보가 나오더라고. 어떤 개털께선 못 찾은 모양이지만. 그럼 그래서 무슨 정보인데? 혹시 관리부제라고 들어봤어? 관리부제? 마을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엿듣다가 알게 된 거야. 이 마을에 관한 모든 일은 관리부제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관리 담당하는 모양이더라고. 사제님, 사제님. 그래서 그 관리부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봤는데, 준성 씨, 마을 근처 숲에 성당 있는 건 알지? 성당? 아, 정말. 믿음직하다고 생각되면 한 번씩 초를 친다니까. 다 들리게 궁시렁거릴래? 마을 근처 숲에 성당이 있어. 거기 집무실이 있는데 관리부제는 거기서 일하고 있고.
그럼 그곳에 젊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네?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봐. 더 들을 것도 없군. 나는 기댔던 몸을 바로 세웠다. 당장 가보자. 정확히 어디야? 세이치가 앞장... 좀 진정해. 지금은 못 가니까. 못 간다고? 내가 알아본 스케줄대로라면 방금 전부터 미사를 시작했을 거야. 사람들이 꽉 들어찼을 텐데 거길 가려고? 한세희의 말에 갈 곳이 없어진 내 몸이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럼 어쩐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움직인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마음도 급해진다. 흘러가는 시간을 가장 최적의 형태로 쓸 수 있는 방법, 그걸 찾아내야. 머리를 핑핑 돌리던 나는 날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고는 그대로 고개를 들었다. 그럼 얘기라도 좀 할래? 응? 한세희는 말없이 일어나 널브러져 있던 의자를 일으켜 끌고 온다. 이전부터 신경 쓰였던 의자인데 너저분해 보여서 앉을 생각은 안 했던 의자다. 그런 의자를 한세희가 자신의 손수건으로 먼지를 털어냈다. 아니, 야, 손수건 더러워져. 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먼지를 다 털어낸 한세희는 약하게 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한세희의 발목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동시에 한세희의 얼굴이 찌푸려진다. 저번에 다친 발목 상태가 정상이 아닌 모양이다. 자, 앉아. 미연 씨랑 그런 공포 추리랑 섞은 거죠. 이런저런 상황이 겹쳐서 난 다소 머쓱해졌다. 한세희, 그리고 한세희의 발목, 그리고 한세희가 세운 의자를 번갈아 보던 나는 천천히 걸어가 한세희 옆에 앉았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냥 이것저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라던가? 뭐 방향성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게 이상한 거잖아. 단순히 어디로 간 것뿐인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넘기기엔 그 구원의식이라는 표현이 거슬린단 말이지. 만약에 그 구원의식이라는 게 뭔가 끔찍한 짓이라면 우리가 어떻게든 해봐야겠지? 왜? 왜 그렇게 봐? 준성 씨는 내가 만났던 언론인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만난 언론인들은 남의 기사를 받아 쓰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제목에 매달리거나 진실보단 이슈에 집중된 기사만 쓰려고 했거든. 사실 그런 게 편하긴 하지?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화제성에 집중해주니까. 아니 뭐 꼭 그런 건... 내가 소리 높여 주장했던 아버지 알리바이 따위, 범인을 이미 정해놓고 욕하는 데 열중하는 사람들에겐 아무 필요도 없는 이야기였던 거지. 언론인들 입장에선 날 목격자보단 아버지를 감싸느라 거짓말을 늘어놓는 딸로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이었던 거야. 정리하자면 그쪽이 화제성을 만드는 면에서 월등했다는 거지. 오만호 기자. 아니, 당시 한세희 아버지를 취재한 모든 언론인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 취재에 발도 담그지 않은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밀려들어온다. 우리 아버지의 과거 범죄 경력도 그래. 아버지가 과거 살인으로 복역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조사해보면 그 안에 어떤 진실이 숨어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진실이 뭐였는데? 우리 아버지는 날 지키려 했을 뿐이야. 딸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가 사고에 휘말린 것뿐. 잠시 말을 멈춘 한세희는 이내 결심한 듯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세희는 당시의 초등학생이었다. 방과 후에 늘 학교 놀이터에서 늦게까지 혼자 놀았다고 한다. 그날도 한세희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근처에서 놀던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하나둘 사라지고 어느덧 늘 그랬던 것처럼 한세희는 혼자 놀이터에 남았다. 그때 한 대학생이 한세희에게 접근했다. 대학생은 흉기를 어린 한세희에게 들이밀었다. 그리곤 천천히 옷을 벗기려 했다. 한세희는 흉기가 무서워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학생의 범죄는 실패했다. 한세희의 아버지 한경태 씨가 때마침 한세희를 데리러 놀이터로 왔기 때문이다. 격투가 벌어졌다. 대학생은 칼을 휘둘러 대었고 한경태 씨는 물러섰다가 다시 달려들었다. 그 과정에서 칼이 떨어졌다. 대학생은 몸을 날려 칼을 다시 쥐었고 한경태 씨는 그런 대학생의 발목을 잡았다. 제압이 목적이었다. 한경태 씨는 대학생의 팔을 잡아 비틀려 했다. 대학생은 무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버텼다. 그렇게 뒤엉킨 두 남자는 놀이터 모래바닥을 몇 번이나 굴렀다. 그리고 그 격투가 잦아질 무렵 불길한 붉은 액체가 흙바닥 위에 흩뿌려져 있었다. 한경태 씨는 당황해하며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대학생은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몇 번 숨을 헐떡이던 대학생은 자신의 가슴에 꽂혀있던 칼날을 만지작거리더니 이내 숨을 거두었다. 그 대학생은 당시 제1야당 중진 국회의원의 외동아들이었다. 한경태 씨는 살인범으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 과정에서 대학생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든가 하는 모든 증언들은 묵살되었다. 사고에 대한 정상 참작은커녕 의도적이고 잔인한 살인으로 몰아갔다. 그렇게 한경태 씨에게 7년형이 선고되었다. 그 뒤 한경태 씨는 죄책감을 가지며 살아왔다. 그건 죽은 대학생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었다. 오로지 자신이 구하려던 딸이 되려 아버지 없이 7년간 힘겹게 살아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출소한 한경태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오직 한세희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쳐왔고 한세희가 사법고시를 합격한 날 한경태 씨는 처음으로 한세희에게 눈물을 보였다. 두 푸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모든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머지않아 닥칠 또 다른 풍파를 그때의 푸녀는 예상하지 못했다. 내가 왜 변호사가 됐는지 알아? 나는 대답하지 않고 한세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버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어. 단 한 명이라도 내 힘으로 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또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다면, 오직 그걸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또 같은 일을 겪고 말았다 라는 건가? 세상에 준성 씨 같은 언론인들이 많았다면 우리 아버지가 또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그렇지? 나 같은 언론인이라 나는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버렸다. 그렇게 우리 둘은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폐가의 벽을 타고 가는 바람소리만이 그 적막을 채워줄 뿐이었다. 일단 가자. 나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디? 아직 미사 안 끝났는데? 말고. 나는 계속해서 모른 척하는 한세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윽고 한세희의 발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냥 둘 거야? 의외로 한세희는 당황하거나 하진 않는다. 어쩌면 딱히 숨길 생각은 아니었을까. 대신 한세희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어딜 가자고? 아파? 조금. 나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 한세희의 숙소까진 어떻게 오긴 했는데 한세희의 발목은 예상보다 더 심하게 부어있었다. 이꼴로 용케 잘도 돌아다녔다 싶을 정도이다. 아니, 잘도 돌아다녔기에 이 모양까지 된 거겠지. 늘 가지고 다녔던 구급용품으로 응급처치는 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건 휴식이었다. 나는 한세희의 발목에 다시 조심스레 붕대를 감았다. 아까보다 조금 힘을 뺐다. 원래 이런 걸 들고 다녀? 현장에서 자주 일하다 보니까 챙겨 다니는 게 편하더라고. 고생하네. 뉴스레스트가 그런 프로야. 고생하고 구르고 그 결과가 항상 최선은 아니지만 우린 적어도 최선을 추구하면서 일하고 있어. 나는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평소 버릇처럼 뉴스레스트의 피디로서의 자부심을 늘어놓았지만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내 입을 다시 막아버린 것이다. 됐어. 아직 움직이지 마. 붕대 감자마자 그러면 무슨 소용이야. 고마워. 어째 민망해지는군. 나는 헛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발목 그거 치료된 거 아니다. 성당 집무실은 내가 찾아볼 테니까 세희는 무조건 쉬고 있으라고. 알았어. 미안, 자꾸 짐이 되는 것 같네. 그걸 이제 알았어? 아, 그랬어. 해본 말이야. 나는 한세희 특유의 힘들어한 말투를 흉내내며 말했다. 네, 아이고님 주무세요. 죽는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소 어두웠던 한세희의 분위기가 조금 밝아진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좀 놓인다. 그럼 가볼게. 어디 가지 말고 방에만 있어. 조심해, 준성씨.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도망쳐. 알겠지? 걱정이 가득한 한세희의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여관 복도를 나와 걸으며 나는 한세희와의 만남을 돌아보았다. 너무 많은 게 한 번에 들이밀어진 느낌이다. 관리부지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한세희의 과거도 그렇고 한세희가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그렇다. 한세희는 내가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건에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물론이고 이 마을에 오기 전 나조차 정말로 그러했는가를 돌이켜보면 솔직히 자신은 없다. 공익을 위한다는 자기 체면을 걸며 실은 내 자신만을 위해 사건을 쫓으려 하진 않았는가. 그것이 실패한 후엔 오직 내 개인의 실패만을 와래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는가. 오만호 기자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도 정작 그 기사들의 파급력이 누군가의 상처를 입힐 가능성에 대한 단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았는가.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나지막한 한숨이 내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 대답한다. 더 재볼 것도 없다. 난 한세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떳떳한 언론인이 아니다. 고개를 휘휘 저으며 이번엔 사라진 젊은 신도들을 떠올린다. 이 마을에서 나가기 전까지 어떻게든 그들을 찾아내고 싶다. 그들이 혹시 처했을지도 모를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고 싶다. 내 자신의 명예도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만회도 아닌 오직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미사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려 그 불확실함으로 인해 지금 성당으로 가보았자 시간만 버릴 거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은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일들을 처리해야겠다. 아직 이 마을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자, 이제 한 번 더 갈 수 있는 디요? 한세희는 거의 다 찾고요. 유채린을 한 번 또 만나러 가야겠지요?
그지요? 와 진짜 너는 최실이는 어 그렇다 쳐도 너희 둘은 그리고 지금 너희 아니야 너 진짜 한세이 넣으면은 안 된다 진짜 내 유채린까지는 내 그렇다 쳐 어 진짜 유채린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디요. 내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